푸른 바닷빛을 그대로 닮은 국민생선 고등어 이야기입니다. 찬바람이 불면 부산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. 제철 맞은 고등어들이 모두 이 부산항에 모이기 때문인데요. 이맘때 고등어는 산란을 마친 뒤 몸에 살을 찌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기름져 그 맛이 일품이죠. 고등어 한 마리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. 고등어 선배라고 했어요.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참 고등어 크고 작은 거 구분하고 있어요.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고등어가 과연 좋은 건가요? 고등어가 싱싱한 거나 새파란이 번질이 아닌 눈이 이렇게 톡 튀나고 눈이 새파랗잖아요. 네. 이렇게 튀나고 새파란 이거 싱싱한 거라 이래. 많을 때는 하루에 10만 상자, 약 250톤 정도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등어 사랑 참 대단하죠. 고매를 전절 156개. 제발 제일마야 11마 양채야 양채야 양채야. 예전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도 조금 오르기는 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밥반찬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중어종입니다. 싱싱한 고등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고갈비라는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. 그런데 어쩌다 고등어에 고갈비란 이름이 붙은 걸까요? 진짜 갈비가 있다 봐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학생들은 고등어 이것도 못 먹어 절절절만에 돈이 없어 못 먹으니까 이 우리는 갈비 뜬다고 그래서 갈비를 했다 봐. 50년 동안 고등어를 구워오신 한순돌 할머니에게 고등어 맛있게 굽는 법을 배워봤습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재료 손질. 장만기를 잘 장만해야 돼. 잘못 장만하면 고기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다 보여줘 명절이지. 고등어는 깨끗한 물에 잘 씻어 핏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네요.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염장인데요. 소금을 뿌려 24시간 정도 저온 숙성을 해주면 간이 잘 배이고 살결이 살아있는 고등어 구이를 맛볼 수 있답니다. 세 번째는 할머니와 함께 세월을 지낸 두터운 철판. 오래 걸리요. 이제 불 올려놓으면. 근데 철판이 워낙 또 굽는단 말에 올려놓으면 가스불에 굽으면 맛이 없어요. 얇은. 천왕지가. 일반 가정에서는 두꺼운 프라이팬으로 대체하거나 강한 불에 프라이팬을 달군 뒤 구우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. 고등어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굽는 중간중간 기름을 계속해서 끼얹어주는 것. 프랑스 요리에서는 아로제라고 하는 조리법인데요. 고등어의 겉을 바삭하게 익혀주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냅니다. 음식이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이 필요하다고 정성들일수록